안녕하세요. 민생화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매물이 별로 없는 일산 설문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6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또 단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앞 2개 동은 전망이 있지만 다른 동들은 전망이 없어요. 하지만 뒤 동들은 거실에서 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마당이 넓은 타입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타입 같고요.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인근의 학교는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학생이 없는 가정에 더 적합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은 일산보다는 운정 신도시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파주 운정역까지는 2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조금 일찍 나가다 보니까 공사 소음 자재 조금 지저분한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단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단지의 외부 모습인데요. 6개 동을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다른 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공사 소음이 조금 심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왼쪽에 보이는 회색 벽돌로 외장 마감을 한 이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집의 외관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은 77평이고요. 건물 면적, 주차장을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 77평이에요. 1층, 2층, 3층에 야외 공간, 베란다와 옥상이 있는 구조입니다.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이에요. 모두 다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 이미 가장 앞에 있는 집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 안에 두 대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 공간에 두 대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네 대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약간 있는데 현재는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 여기는 단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석축을 쌓아 올려서 조금 높은 마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계단을 몇 개 올라와야 앞마당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울타리, 난간 이런 거 다 설치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통합 LPG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예전에 1단지를 분양했을 때는 목조주택도 있었는데 지금 지어놓은 6채는 모두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방화문에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약간은 협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발 수납장이 오른쪽과 왼쪽에 모두 6칸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일괄 소등 버튼 같아요. 1층 면적은 20평이고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저 안쪽이 방이고요. 이 거실과 주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면적도 좋고 오늘 소개하는 집은 거의 정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별도의 문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문을 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조리하는 냄새가 이 거실로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방에도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요. 이 공용 화장실에도 바닥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환기창이 유독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장을 이 전면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앞쪽에 아주 큰 창이 있죠. 그리고 막힘도 없고 계절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나무들이 있고요. 상부자리 가스레인지 린나이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두 대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 주방 안쪽에 있습니다. 1등급 린나이 제품. 그리고 아직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모든 세대당 4대의 에어컨이 설치 예정입니다.
여기가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샷시는 영림 2중 샷시입니다. 공부장 지금 여기가 1층인데요. 1층 안방에서도 이 면적 차이로 생기는 베란다로 나갈 수도 있고 2층과 3층에도 이 베란다가 다 있어요. 이쪽에 미닫이부를 열면 여기 의자가 있는 여기에 시스템 행거를 설치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안방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수납장 문을 만들어서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도 있고요. 1층에 주방 거실 방이 있었잖아요. 2층에도 주방과 거실이 더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왼쪽에 방, 가운데 거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두 개씩 층마다 있기 때문에 다 큰 성인 자녀와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세대 합가를 해서 살아도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하부장만 있는 싱크대가 있고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1부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장치는 따로 없지만 뒤쪽에 창문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2층에 공용 화장실이고요. 욕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이동식 욕조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양쪽으로 환기창들이 있어요. 보통 작은 방들은 이 드레스룸, 붙박이장이 없는 집이 많은데요. 오늘 이 단독주택은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2층에 베란다고 여기에 수도시설도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이쪽에 어닝 같은 그늘막 정도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놓쳤어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위쪽에 보면 환기장치가 설치 예정입니다. 환기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1층 안방 위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앞쪽으로 베란다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뒤쪽에도 이런 야외 공간이 있어요. 물론 뒤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썬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활용을 해서 실외지만 실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 10평 정도의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2층 면적 말씀드렸나요? 2층은 18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이 박공 지붕, 경사 지붕 그대로 살려서 인테리어를 했지만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사 지붕이.
근데 곳곳에 이렇게 까치창, 저희는 이걸 뻐꾸기 창이라고 읽었는데, 이게 왜 외부에서 보면 그 옛날 시계들 보면 정시에 맞춰서 뻐꾸기가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뻐꾸기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냉고 친 거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도 시설도 하나 뽑아놨고요. 물론 6채를 지어놓은 이 단지기 때문에 뒷동들은 앞집에 막혀서 전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또 나름 저렇게 아주 넓은 앞마당이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물이 귀한 일산에 있는 이 6세대를 지어놓고 분양하는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